사랑하는 메가스토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3월 달도 한 후반부니까 이제 4월이 막 다가오고 있지, 그치? 선생님이 옛날에 캐스트에서도 3월 학평 끝나고 한번 찍었고 또 공지상에도 한번 올렸는데 선생님이 매년 수험생들을 봐오지만 가장 공부를 좀 안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야. 이상하게 지금 공부가 잘 안 돼. 날씨가 일단 좀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자꾸 졸리죠. 졸리고 뭔가 의욕도 좀 축 이렇게 몸도 좀 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돼. 또 게다가 뭔가 시험이 그렇다고 막 100일 앞으로 무슨 몇십일 앞으로 다가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몸도 피곤하니까 같이 긴장감도 쭉 좀 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겨울보다 훨씬 열심히들 안 하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공지사항에다가도 괜찮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한번 공지사항 올렸더니 뭐 거기에다가도 많은 또 공감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 게시판에다가도 선생님 뭐 고맙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시 힘내서 할게요. 하면서 뭐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해야 돼. 다시 딱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서 꾸준히 쫙 달려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슬럼프가 오고 뭔가 좀 힘든 시기가 왔다. 요 슬럼프가 지금 온 슬럼프와 지금 힘든 이것이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 알겠어?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진짜 마지막. 지금 힘든 거, 지금 약간 공부가 안 돼. 자, 좋다 그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뭐 지나갔는데. 자, 근데 당장 오늘부터 좀 일어나서 제대로 한번 좀 공부해 봅시다. 제대로. 수능 때까지 쭉 한번 좀 달려보자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이 원래 겨울쯤에 찍었던 캐스트 하나가 있어. 그거 뭐냐면 슬럼프 없이 수능까지 가는 방법 해가지고 선생님이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캐스트 얘기야 사실은. 근데 그걸 가서 다시 한번 꼭 좀 보시면 그건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무슨 뭐 내가 아는 형 얘기해가면서 막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고 지금 여기서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여러분 이번 수능 가서 성공하는 방법은 꾸준함이란 말이야. 꾸준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떤 날은 열몇 시간 공부하고 어떤 날은 한 시간 공부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성적 안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흐트러짐 없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쫙 달려야 돼. 그래서 수능 때 탕 대박을 터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꾸준함. 선생님 꾸준한 거 누가 몰라요? 네. 마음 같아서 꾸준하게 하고 싶은데 되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조금 올가맬 필요가 있어. 올가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무조건 최고는 말이야 초식이야. 초식의 학습법. 이게 그냥 무조건 왔다 짱인 것 같아. 초식에 가지고 약속을 딱 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내 공부하지 않으면 난 그냥 끝이다. 끝이다. 이 정도로 조금 강하게 딱 좀 자기를 쫙 이렇게 매버릴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아마 초식의 학습법들 겨울에 시작했던 사람들 많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감도 있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 아이 몰라 이러고 놔버린 사람들 있을 거야. 자 그런 사람들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알겠죠? 다시 시작할게. 그런데 초시계를 재가지고 자기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데 어떤 날은 열몇 시간 체크돼서 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막 2시간 체크돼가지고 울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처음부터 너무 말도 안 되게 딱 잡아버리면 분명히 실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초시계를 하시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당장 오늘부터 시작인데 적어도 3시간. 딱 우리 이제 약속하는 거야. 적어도 몇 시간? 3시간. 초시계로 내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데 적어도 3시간씩. 알겠나요? 적어도 3시간. 요 3시간을 내가 만약에 못 지키면 끝이다. 선생님 3시간 가지고 지금 무슨 공부를 해? 나 3시간 이상 무조건 해요. 아니야. 내 공부하는 시간으로 재가면서 체크해보면 3시간 동안 내가 내 공부를 한다?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리고 3시간만큼 못하는 학생 되게 많아. 맨날 앉아가지고 인강만 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저기 뭐 현관 가서 뭐 강의 듣고 뭐 하는 시간은 엄청 많지만 막상 펜 잡고 앉아서 내 공부 시간이 3시간 안 되는 학생들 꽤 많아. 그러니까 괜히 다시 뭐 이제 계획을 잡을 때 애들이 이제 여기서 실패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계획표를 또 거창하게 세우죠. 거창하게 멋있게 막 세워. 계획표를 세우면서 막 이전에 안 했던 걸 다 메꿔버리려고 하루에 10시간씩 해야지, 15시간씩 해야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잡고 나면 그 계획은 또 실패하게 돼 있어. 그럼 그때서 또 슬럼프. 그 다음에 또 계획 잡고 또 실패하고 또 계획 잡고 또 실패하고 이게 그냥 수능 때까지가 반복되는 패턴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할 수 있는 걸. 초식에 갖다 놓고 무조건 내 공부 시간 몇 시간? 3시간. 알겠죠? 3시간. 몇 주 동안? 3주 동안. 3주. 지금 요 자세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요거 듣고 이제 맞아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하자 하시면 되고, 안 본 학생들은 선생님 캐스트 중에서 저 앞에 가보면 슬럼프 없이 수능까지 가는 방법 해가지고 선생님이 올린 캐스트 하나가 있어. 그 캐스트에 보면 요 얘기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야. 그걸 꼭 좀 가서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 3시간을 3주 동안만 좀 해보자. 원래 모든 습관이 몸에 배려면 3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대. 3주. 3주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3시간 이상 내가 공부할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3시간을 못 지키면 난 바보 멍청이야. 나는 그냥 수능 그만둘 거야. 막 이 정도로 결심을 좀 강하게 하신 다음에 3주 동안 쭉 유지해서 열심히 한번 좀 해보자. 알겠죠? 네, 그러면 몸에 공부 습관이 쫙 밸 거고 슬럼프도 오지 않을 거고, 자, 그 패턴대로 시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 다음에 막 3시간 했다고 이제 됐어! 이러고 막 5시간, 6시간 하지 말고, 뭐 3시간 반 정도 올리고, 또 3주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4시간 올리고, 하여튼, 요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리셔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여름쯤 돼가지고는 그래도 뭔가 몸에 공부 패턴이 딱 배가지고, 뭐 아무리 날씨가 덥고 뭐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쫙 몰아붙일 수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이게 몇 주, 몇 달 동안 이게 쌓여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어기지 않아. 수능 때까지 그냥 완벽하게 딱 자기 패턴대로 쫙 움직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래서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금 뭔가 좀 많이들 무너져 계시니까 막 우왕좌왕 좀 하고 있으니까 저기 공부하던 책상 같은 거를 한번 청소하는 것도 참 괜찮아. 청소하는 것도. 뭐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어. 뭐 일본 사람 누가 쓴 책인데 청소력이라고 얇은 책 하나 있거든. 내가 옛날에 한번 이게 인사이트 있게 봤던 책인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막 청소하는 방법들이 쫙 나열됐어. 그래서 뭐 이거면 되게 웃겨. 그냥 뭐 이런 책이 다 있냐고 웃기는데 그 책 안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어. 청소력. 결국에 청소 다 하고 그러면 뭔가 깨끗해지면서 정말 열심히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하던 책상에 또 가방 안에 이것저것 좀 흐트러진 것들 많이 있으시다면 또 너무 거창하게 다 뽑아가지고 막 하나하나 이러지 마시고 예, 버릴 거 과감히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깨끗하게 바닥도 한번 좀 물티슈로 좀 닦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딱 한번 세팅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요건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언제부터. 지금 요 캐스트를 보면 아마 지금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오,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일어나 보자. 막 이러고 지금 막 불이 일을 거야. 근데 이러면서 좋아. 책상 청소하고 막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다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계획표 막 멋있게 짜고 막 기분 엄청 좋죠. 이러고 내일부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획은 어떻게 짜는 거냐면 청소를 또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말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사실. 요것부터 하는 거야. 싫겠지만 지금 이 캐스트 듣자마자 끄자마자 이것부터 시작. 바로 초식에 꺼내가지고 일단 그냥 공부할 건 많잖아. 공부 뭐 할까? 이러면 나쁜 사람이지. 자 공부할 거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막 해. 하기 싫어도 해. 3시간 해. 3시간 이상 무조건 해. 요거 다 해내고. 알겠어? 물론 지금 이걸 보는 시간이 뭐 새벽이고 밤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거 보는 시간이 낮이거나 아니면 저녁이거나 요렇다라면 꾹 참고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하고 싶죠? 그만 알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 지금부터 공부를 일단 하시고 공부를 잘 3시간 이상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나 요럴 때 한번 청소를 깨끗이 싹 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다시 공부가 쫙 이어져야지. 맨날 뭐 언제부터 시작, 뭐 내일부터 시작, 뭐 D마이너스 며칠부터 시작.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 계속 그게 반복되게 된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싶죠? 청소는 언제? 공부 일단 마치고 그다음 밤에. 계획 언제 짜고 싶어? 계획도 지금 당장만 멋있게 짜고 싶지? 아, 지금 당장 요거부터. 알겠나요? 아, 요거 꼭 요렇게 할 거. 되지? 요거까지. 자, 그다음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좀 이제 우리 무섭게 좀 받아들여야 돼. 무섭게 좀 받아들일 얘기를 좀 해줄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노량진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노량진 메가스터디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왔어. 조금 나이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좀 잘생겼어. 잘생긴 남학생이었어. 뭐 인기도 많고 그래서 학원에서. 하여튼 그 남학생이 딱 왔어.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선생님, 제가 지금 뭐 좋지 않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어쨌건 한양대 공대가 가고 싶대. 하여튼 뭐 계속 얘기했어. 자기는요, 쌤, 한양대 공대 가고 싶대. 자기 이거 꿈이래. 내가 그래. 가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 얘가 한양대 가고 싶대. 근데 자기 수학도 너무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공부 되게 못한데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건 열심히 시작을 딱 했어. 열심히 했어.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수학은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느꼈지만 그래 잘하진 못해. 말 그대로 수포자야. 근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 무진장 열심히 했어. 열심히. 막 열심히 하더니 얘들아 6월 모의평가가 됐다. 6월 모평. 딱 6월 모평에 가가지고 얘가 수학을 2등급을 딱 찍었어. 2등급. 딱. 뭐 따지고 보면 9등급이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 얘. 뭐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9등급이라고 해도 돼. 9등급에서 세상에 겨울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6월 모평을 딱 봤는데, 우와! 2등급을 빵 찍은 거야. 짱이죠? 그러니까 얘가 막 신이 났어. 선생님, 드디어 2등급. 와, 됐다. 선생님, 이제 요거대로 더 열심히 몰아붙여서 1등급, 아니 나 100점까지 갈래요 이러더라고. 그래 하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얘가 열심히 했어. 막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이제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9월 모의평가를 딱 봤어. 딱. 근데 9월 모평을 딱 봤는데 또 2등급이 뜬 거야. 또 2등급이 딱 떴어. 아, 실망하더라고. 아, 쌤 나름 열심히 했는데 9월 모의평가가서 또 2등급 뜨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더 열심히 하면 돼. 수능 때까지 또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잘할 수 있다. 얘가 수능 때까지 열심히 했어. 그리고 수능을 땅 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수학에서 2등급이 떴어요. 2등급이 딱 뜨고 끝났어. 엄청 실망했어 얘가. 아니 실망하진 않았어 사실. 이제 수학이 2등급이 뜨고 뭐 국어, 영어, 탐구 다 되게 꽤 잘 봤어.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나고 찾아와서 쌤 원래 제가 공부 엄청 못하고 그냥 뭐 정말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쨌건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니 뭐 수학도 2등급, 뭐 국어, 영어도 뭐 몇 등급인지 기억 안 나는데 뭐 꽤 잘 봤어. 그래서 자기가 뭐 목표하는 한양대학교를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 인서울 꽤 들어본 대학에 이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러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지원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니까 되네요, 쌤. 한 번도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나요. 막 이러더니 결국엔 그 점수를 포기하고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근데 그 다음에 선생님 진짜 나 한양대 꼭 가야 된대. 한양대 그래 뭐지? 한양대 직접 가야 된대. 자기들한테 한양대가 너무 좋대. 그래서 한양대 자기 가야 된다고 다시 한다고 왔어.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또 왔어.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하는데 말이야. 느낌에 내 느낌에 첫 해만큼 열심히 안 해. 수학 시간도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개념부터 쫙 하는데 뭐 개념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보면서 편안하게 보고 이러면서 내 선생님 뭐 개그하는 거 어차피 비슷하니까 매년 똑같은 개그 뭐 들으면서 뭐 딱 이거 니 다 안다 막 약간 이런 표정.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뭐 개념 설명할 때 뭔가 첫 해처럼 뭐 이게 아니라 뭐 다 안다 막 약간 이런 표정. 그럼 아주 그냥 걔 때문에 힘들었어 하여튼. 그래서 애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오락가락 하더라고. 좀 더 그래서 불안했어. 불러서 좀 얘기도 했어. 야 너 이왕 어쨌건 나이 들어서 한번 했다가 또 하는 건데 또 이번에는 진짜 대박치고 100점 받겠다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걔도 막 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뭐 하여튼 했어. 근데 뭐 선생님이 느끼기엔
첫 해만큼 열심히 안 했어.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수능을 딱 봤어. 근데 수학 또 2등급 나왔어. 또 2등. 아, 또 2등급 나왔어. 국어, 영어, 탐구 또 뭐 그럭저럭 나왔어. 그래서 어쨌건 뭐 인서울은 했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하여튼 들어갔어. 뭐 한양대는 못 들어갔는데 뭐 원래 첫 해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뭐 그냥 한 번 더 한 거야 그냥. 비슷한 점수를 또 맞고 그 대학에 들어갔어. 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들어봐.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다. 착각하는 게 있어. 뭘 착각하는 줄 알아? 여기 봐. 9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거. 대단하죠? 그럼 애들이 말이야. 막 수학을 못하다가 열심히 막 해서 한 2등급을 탁 받잖아. 갑자기 교만해져. 오, 2등급. 이제 나는 딱 1등급. 하나만 딱 올리면 된대. 아, 요거 이제 금방 될 것 같아. 이게 금방 될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 봐. 9등급에서 2등급 가는 것보다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요. 정확히 10배 더 힘들어.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수학 2등급 받는 학생과 1등급 받는 학생은요. 수학 실력 차이가 10배예요. 10배라고. 이거 엄청난 차이야.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서 올라가는 건 10배라고. 1등급은 뭔데? 그래, 21번, 30번 같은 거 빼고 나머지 다 맞춘 거야. 그게 1등급이야. 2등급은 뭐야? 21, 30 틀렸는데 그것 말고 20번, 19번, 29번, 28번 이런 것도 틀린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기본적인 개념에서 파생돼서 기출문제 다 있는 기본적인 문제 실수 없이 잘 맞춘 거야. 그게 2등급이야. 여러분 완전 달라요. 그럼 또 1등급에서 100점? 1등급에서 100점이 똑같은 것 같아? 1등급 받는 학생이랑 100점 받는 학생은요. 이건 진짜 이렇게 얘기할게. 수학 실력의 차이가요. 100배예요. 100배. 100배. 100배라고 이건 100배. 차이점 얘기해줄까? 그래, 1등급은 뭐야? 21번이나 30번을 틀린 거야. 100점은 뭐죠? 21번, 30번을 맞춘 거야. 근데 맞췄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아, 쌤 저 30번 맞춰요. 혼자 막 고민해서 풀어내요. 그거 100점 아니야. 100점은 다시 얘기할게. 21번, 30번을 시간 내에 풀어낸 학생이야.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어낸 학생이 100점이야. 21, 30을 2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해서 3시간 동안 막 해서 풀었어. 그래, 좋아. 잘했어. 그게 1등급 학생들이 100점을 가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지. 근데 2시간을 고민해서 풀었어. 이건 시험에서 틀린 거잖아. 그게 맞은 거니? 아니죠. 100점은 뭐냐면 시간 내에 21, 30, 29까지 올 킬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럼 21, 30을 뺀 나머지 같은 거는 암산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풀리는 학생이야. 그게 100점이야.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 100점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던 애야. 초딩부터 수학 천재였던 애들이야.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 올해. 그러나 여기까지는 사실 다 할 수 있어. 이건 분명해.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은 이거는 이제 운도 따라야 되고. 왜냐면 그날 30번 이런 게 막 보여야 되잖아, 길이 막. 시간 내에 보여야 되잖아. 이게 만만한 거 아니야. 만만한 거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데 하나 더. 여기까지 가려면 2등급에서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발 이걸 머릿속에서 잊지 마.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가 한 2등급이야, 한 3등급이야,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어. 이러면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되겠지. 웃기지 마. 조금만 더 한다고 1등급 되지 않아. 1등급 되려면 수학을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기출문제 그냥 딸딸딸 풀어가지고 완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어? 수학 개념 막 다 가르칠 수 있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요것쯤 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1등급 받고 100점 받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혹시 지금 한 이쯤 뭐 여기까지 올라와서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 자 미리 얘기할게. 여기서 이거 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절대 쉽지 않다. 어설프게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학생처럼 여기서 끝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정말 빨리 올라가. 이건 진짜 빨리 올라가. 진짜. 근데 여기서 이거 넘는 거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오늘은 조금 묵직하고 좀 이게 팩트 폭력이야.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놀 시간 없어. 뭐 감성에 젖어가지고 아 공부 안 돼 이럴 시간 없어. 여러분한테 주어진 참 고마운 시간이잖아. 참 고마운 시기 아니니? 우리 내년에 얼마나 행복할까? 내년 이맘때 어우 날씨 너무 좋죠. 이 날씨가 지금은 막 졸리다지만 내년 이맘때는 야 그 캠퍼스를 거닐면서 그냥 어? 막 그쵸? 네, 아름답지? 어 내년에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지. 알겠어? 지금 진짜 열심히.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이제 더 막 늘어져서 아, 공부 안 된다 할 시간 없어. 그럴 시간 진짜 없다.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조금 잠깐 얘기하자. 그 보니까 얘기를 하자.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 더. 종종 게시판에 선생님 게시판에 욕을 올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쌤, 아 쌤 제가 요 계획을 잘 잡고 쫙 왔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메가스터디가 사실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 메가스터디와 함께 하다 보니 뭐 약간 이렇게 서버가 좀 느리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 최근에 있었죠. 3월 학평 날도 그렇고 며칠 이제 조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접속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려졌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자기가 뭐 저녁 때 밤 11시부터 해서 딱 1시까지 뭘 들으려고 계획을 딱 짜놨는데 아 이게 플레이어가 안 돌아가지고 내가 빡쳐가지고 내가 진짜 막 그것 때문에 막 뭐 말렸어요 뭐 했어요 막 하면서 막 책임져요 하면서 나한테 막 게시판에 글 쓴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 그러면서 막 뭐 열을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더라고. 아 그래 공감해. 얼마나 화날까. 화나지. 참 미안해. 뭐 메가스터디를 대신해서 제가 참 사과드릴게. 뭐 어떻게. 근데 이건 뭐 우리 지금 서버도 더 늘릴 거야. 그래서 잘 돌아가게 할 건데 지금 뭐 어떡하니? 뭐 너무 많이 와줘서 참 고맙지만 어쨌건 이게 약간 그렇게 돼서 문제가 좀 됐어. 미안해.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한번 겪었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 겪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막 욕하고 그냥 이거 왜 안 돼? 막 이러고 씩씩거리고 뭐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날 그렇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흐트러져서 정말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준비성이 나오는 거야. 이 일을 계기로 이 일이 사실 그냥 3월 달에 터졌으니까 참 좋은 거지. 그럼 인강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다운받아서 들어 그러면. 알겠어? 어 미리 아침에 오늘 들을 거 뭐 요즘 핸드폰으로 듣지 않나 대부분 아닌가? 뭐 태블릿 뭐 이런 거 이렇게 다운 이게 뭐 뚜두두두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다운받아. 다운받아 놓고 내가 볼 시간에 보라고. 그때 괜히 무슨 문제 생기지 않게. 뭐 꼭 메가스터디가 뭐 서버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이 뭐가 어떻게 될 때도 있잖아. 여러분 막 핸드폰 이런 게. 그거 좀 불안하지 않니? 내가 언제까지 계획 딱 잡았는데 그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거 한 번 흐트러지는 게 우르르 무너지게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근데 한 번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계획을 딱 잡았으면 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도 조금 이렇게 잘 대처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다운받아 그냥 다운 두루룩 다운받아놔. 알겠어? 내가 들어야 될 것들 미리 다운 좀 받아. 뭐 다운 공간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이상 게임 지우면 되잖아. 게임 아닌가 미안해요.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문제없게 혹시 서버가 뭐 한다 할지라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없을 거야. 알았어? 우리가 증축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겠지만 아니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그게 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이 여러분 핸드폰이 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다운받아서
안정적으로 그날 잘 들을 거. 알겠어? 그렇게 하면 딱 좋겠다. 됐죠? 아, 요거 이제 잠깐의 꿀팁. 알았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에 1등급 또는 100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어라고 내가 거짓말하진 않을게.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누구나 1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다음 더 열심히 해서 진짜 하늘이 도와서 100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1등급까지는 진짜 지금 현재 9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받아낼 수 있는 점수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100점 받는, 아니 1등급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우리 슬럼프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럼 안 돼? 알았지? 그러지 않게 약속. 그렇죠. 그래서 정말 꼭 이렇게 하자. 선생님, 이 캐스트를 봐서 제 인생 캐스트였어요. 선생님, 정말 이 캐스트 봐서 내가 아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번 수능 가서 1등급 받았어요. 100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